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바쁜 정시 수업을 끝내고 와서 아주 짬을 내서 지금 인사 영상 찍고요. 오늘 가져온 개체 표현은 뭐냐? 달걀, 얼음삽, 머그잔. 세 가지 소재가 나왔고요. 바로 감상하시죠. 뿅. 제작 지원 신한허구. 코이노어 색연필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된 그림이고요. 오늘도 더빙 아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마카로 저 연필 스케치 지우기 전에 이렇게 까만 부분 칠하는 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 답글을 달아드리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또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건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저걸로 뭐 톤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초벌을 치는 것처럼 초벌을 치다 보면 저런 특히 어둠 쪽 부분의 형태를 좀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지지 않는 마카를 이용해서 미리 형태를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잡아놓고. 그래서 마카가 번지지 않나요? 이런데 마카 안 번져요, 여러분. 마카는 절대 번지지 않습니다. 마카끼리 그 마카 그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따로 있어요. 네, 블러 처리하는. 그래서 그거가 아닌 이상 수채화는 절대 안 번지니까 저처럼 이렇게 형태 잃기 쉬운 초보자분들은 저렇게 표시를 해두고 채색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계란 색깔, 저 알 색깔은요, 저 신한 패스컬러 잠브릴리언트에다가 번트시엔나 살짝 섞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칠하고 있는 저 아주 예쁜 파랑색 코발트 블루 사용했습니다. 저 옆에 왼쪽 하단에 보면 물감 보이시죠? 코발트 블루와 잠 브릴리언트. 그리고 저 노른자 색깔은 그냥 신한 SWC 포먼트 옐로 딥 사용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은 패스컬러에다가 이제 신한 화구에서 나온 이제 SWC의 수채화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서 톤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패스 컬러로 이제 메인 컬러를 하나 정해주고 이제 SWC로 보조 톤을 만들어서 빠르게 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방금 저 계란 부분의 반사광을 제가 일부러 남겨준 건 그쵸. 저렇게 잡아서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한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꾸덕하게 발라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거 같은 경우는 포스터 컬러 블랙이랑 화이트로 농도 조절해가면서 톤 조절해서 발라주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 얼음 스쿠프라고 하나요? 저 얼음삽 같은 경우는 완벽한 크롬 질감의 쇠질감이기 때문에 저 컵이 비춰지는 어떤 표현 필수적이죠. 이것 또한 쇠질감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춰지는 표현. 아, 그리고 크롬 질감이나 저렇게 비치지 무광 질감 같은 경우는 저렇게까지 비치지 않고 약간 색감만 은은하게 비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음삽. 아,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요. 얼음삽 손잡이 부분 칠해지고 있고 저 바코드 스티커 부분 약간 피해서 칠해주고 있습니다. 향초 때와 마찬가지로 종이 부분은 약간 떼어내서 음영도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초벌이 마감이 되고요. 빠르게 묘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얼음 갈라지는 것부터 찍찍 직선적으로 갈라지게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정리를 해줍니다. 색연필. 근데 저는 색연필을 마지막에 한 번에 쓸 때도 있고, 저건 이제 우리 학원 친구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설명을 하다가 이게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수사들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마지막에 씁니다. 색연필 같은 거. 그리고 저 계란에 있는 저 오돌토돌한 저 닭똥 아니겠습니까? 닭똥. 저것도 디테일 아닐까. 뭐 평소에 관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뭐 그런 편이에요. 기억에 남는 어떤
물론 사진 속은 없었는데 기억이 나는 어떤 저런 관찰력들을 표현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계란 껍질 보면은 이렇게 하얀 막 같은 게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화이트 분들 표현을 해주시고 아 뭐 지금 그리고 이제 흰자 부분도 물 아니겠습니까? 물? 물, 유리, 뭐 계란 흰자, 뭐 사이다 뭐 다 저렇게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생겨나는 저 운동 방향 따라서 지렁이 그려 지렁이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노른자 조금 촉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포스터 컬러에 물을 탄 상태로 한번 이렇게 깔끔한 마카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은은하게 비춰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생연필도 그때 그런 흰색 물체 할 때 아우 굉장히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흰색이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연필을 적극 사용을 해주시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햇빛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한 오후 2시쯤에 제가 시범을 쳤나 봅니다.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그랬는데 아, 이 우리 학원이 뷰가 굉장히 좋아요. 창문이 굉장히 커가지고 근데 저거 하나 단점이에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살짝 부셔요. 다만 블라인드가 있으니까 뭐 해결은 됩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늘도 눈이 왔는데 아, 저 눈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심적 평화가 올 것 같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퇴근길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흰자 부분은 말 그대로 투명이죠. 말 그대로가 아니라 투명 재질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비춰지는 저 컬러를 그대로 흰자 부분에 칠을 해주면 더 투명한 질감이 살 거고요. 머그장 같은 경우도 매끈한 소재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광 느낌의 뭔가 비춰지는 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떤 추상적인 점묘와 선묘를 통해서 머그의 어떤 매끈한 질감보다는 뭔가 비춰지는 어떤 반짝이는 유광 느낌을 주는 것이 소재 표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한 포스터 중에서도 소프트 블랙을 굉장히 애용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입시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블랙이 아닐까. 굉장히 매트하고 저 맑은 저 느낌의 블랙 칠 때마다 그림이 저 선명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입시 미술도 너무 재밌어. 자, 실수를 수습하는 모습이죠. 저렇게 비치지 않더라고요. 네, 거울처럼 생각을 하고 저 비춰지는 대상의 각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수습하는 장면 보고 있으십니다. 자, 시험장에서도 아, 내가 뭐 하다 보면 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도 익숙해져서 가는 것이 입시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광 질감의 어떤 저 크롬의 쇠질감도 저 생블랙과 화이트의 저 강렬한 대비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번쩍번쩍한 연출이 가능하겠죠. 저 이제 늘 많이들 하시는 생활기스 표현하는 겁니다. 생활기스. 얼음을 많이 퍼서 생기는 저 생활기스를 표현해야 조금 더 리얼리즘과 어떤 묘사의 밀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색연필로 약간의 그라데이션들도 조금씩 연출을 해주면서 더 사실감과 중간톤의 다양성을 주면서 밀도감을 주는 거 되겠습니다. 쇠질감 그릴 때 재밌죠. 저 바코드도 주름 따라서 약간 저 변하는 저 모습들 숫자는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적었습니다. 여기에다 의미 넣지 마시고 제 제자 중에 저기에다 18181818 적은 친구가 있었는데 안 돼요. 교수님들이 좋게 봐줄 리가 없죠. 진지하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닦아주는 묘사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애용하는 은은한 보조톤의 연출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렇게 화이트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뽑으면 되잖아요. 어쩌라고. 그죠? 네. 입시는 저랑 어떤 과장된 표현도 허용을 해주고 연출로 봐주시니까 너무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찍어주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광질감도 화이트를 과감하게 블랙 옆에 갖다 댐으로써 더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이쁘죠? 계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시청해주셔서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신 다들 힘내시고 다음 개체 표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